상대측 보험사에서 70대 30을 주장합니다. 2차로 주행 중인데 45번 국도입니다. 2차로 주행 중에 앞차가 똑바로 가지 않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서 1차로 변경해서 앞으로 가는데 상대차가 제 뒷바퀴, 오른쪽 뒷바퀴랑 부딪혔습니다. 상대측은 70대 30 주장하고 우리 보험사는 90대 10을 주장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국도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시속 한80 정도 보통 되죠. 7, 80 정도 됩니다. 보통 80이 많습니다. 앞차를 피해서 왔는데, 아이고, 어이구, 다시. 앞차로도 바짝 붙었어요. 이런 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요 시속 한80 정도 갈때 이렇게 앞차랑 이렇게 붙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실 거죠? 다만, 앞차를 피해서, 자, 앞차를 피해서, 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꽝! 깜빡이 없이. 앞차 가운데로 가야 되는 이쪽으로 가다가 또 이쪽으로 가다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자, 이쪽엔 차선에 붙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요소는 또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나 피해 간다. 완전히 들어섰어요. 이제 나란히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꽝! 셋될때 꽝! 조금 전에 내가 중앙선, 아니, 내가 앞차에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거, 그것은 좀 혼날 수 있어요. 다른, 누가 혼내냐면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혼을 내세요. 그렇게 가까이 가면 되나요? 안 되지요? 똥침 놀 일이 있나요? 막 그러면서 그런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바짝 가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는 차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은 졸음운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졸음에서 깨고 푹 브레이크 잡으면 부딪혀요. 그러지 마세요. 다만 그 차를 변경하던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고요. 변경해서 한 2초 이상 왔죠. 2초 이상 왔으면 30m, 한 3, 40m 진행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온데 옆을 안 보고 떡 때리면은 블박차 잘못 있나요? 네, 블박차 잘못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100대인데 보험사는 왜 70대 30 주장하나요? 혹시 앞에 영상은 없나요? 아, 앞에 영상 이제 계속 그렇게 바짝 쫓아온 게 아니라 가다가 앞차가 좀 느리게 가서 그게 붙은 건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따라왔는지 제가 안전거리 지키세요. 그 얘기 하려고요. 그런데 우선 감사하고요. 제가 답변 올리고 나서요. 나중에 우선 감사하고요. 상대측 보험사에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께 사연을 올린다고 했더니, 그러면서 90대 10 인정 못한다. 재판 가자라고 했더니, 100대 0을 한다고 우리 보험사에서 연락 왔대요. 제가 답변 드린 게 아침 7시 41분인데, 7시 48분에 제 답변 올리기도 전에, 제 답변 보고 저한테 댓글을 다신 거예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사연을 올린다고 했더니, 그럼 올리면은 영상이 좋거나 내용이 좋으면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한 변호사께 올린다고 했다는 그 자체로서 아 잠깐만 하더니 100대 0으로 하겠다고 연락 왔다네요. 네. 100대 0이죠. 아까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거는 그것은 좀 말을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런 사고 자체는 100대 0입니다.